아시다시피 인류가 품은 영원한 꿈 중에서 지적 생명체와 조우하겠다는 꿈의 크기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일찍이 우리는 화성이나 금성에서 그들을 조우할 수 있을 것이라 진지하게 생각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행히도 새로운 후보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먼 곳의 항성 주위를 도는 태양계 외 행성입니다. 그런 지구의 자매라고 불리는 태양계 외 행성 중 하나로 티가든별 B라는 항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이 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리틀 그린맨을 만날 수 있는 걸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적 생명체는 어디에? 현 시점에서는 생물권을 가진 천체는 지구라는 하나의 예밖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과학적인 가정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데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행성의 일이나 지구가 이런 모습이 된 이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생물이 탄생해서 장기간에 걸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의 추측은 가능하겠죠. 다양한 천체에서는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 작가 스타니스와프 렘의 컬트 소설 솔라리스에는 행성 전체에 퍼진 지성을 가진 바다가 등장합니다. 물론 이건 픽션이지만 충분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가인 렘 본인이 썼듯이 인간에게는 인간이 필요하죠. 즉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지성을 가진 동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과 비슷한 존재를 원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자들 사이에서는 수렴 진화라는 현상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서로 다른 계통에 있는 생물이 비슷한 환경에서 지내게 되면 몇 가지 유사한 특징을 갖게 되는 현상입니다. 알기 쉬운 예로 고래나 돌고래를 들 수 있어요. 이 생물들은 모두 포유류이면서도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구조라는 점에서 보자면 물론 물고기와는 크게 다르기는 하지만 겉보기에는 물고기와 비슷합니다. 자연과학의 법칙이 우주 전체에 보편적인 한 지구와 비슷한 행성에서는 똑같이 수렴 진화가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지구의 생물과 외형이 비슷한 생물종이 생겨날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는 외형뿐만이 아니라 사고 부분에서도 인류와 닮은 휴머노이드형 지적 생명체도 탄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어느 행성에 휴머노이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물음은 그 행성의 환경이 지구와 얼마나 비슷한가라는 물음과 아주 밀접하다는 뜻이 됩니다. 현재 과학자들에 의해 그러한 행성이 충족해야 하는 몇 가지 조건이 도출되었습니다. 먼저, 행성의 궤도는 소위 해비터블 존 내에 있어야 합니다. 즉, 물이 행성 표면의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정도의 빛을 항상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하지만 거대 행성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작아야 합니다. 행성의 주성은 충분히 나이가 들고 수명이 긴 안정적인 별이어야 합니다. 즉 청색별이나 백색별로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죠. 놀라운 세상. 여기까지 서론을 길게 말씀드린 건 오늘 동영상의 주인공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널리스트나 일반인을 위한 사이언스 가십에서는 거창하게 과장해서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학자들이 지구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행성을 발견하면 그들은 당장이라도 지적 생명체를 만날 수 있을 것처럼 보고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옳았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자, 티가든의 별 B가 지구와 같은 정도의 질량과 크기인 것은 좋은 일입니다. 지구의 분신이라고 불리는 행성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슈퍼어스나 거대 얼음 행성이며 지구의 10배에서 15배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 행성은 주성인 티가든별의 해비터블 존에 거의 완벽하게 위치하고 있고 행성의 평균 온도는 28도 정도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행성은
지구에서 12.5광년이라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인류가 항성 간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되면 이 행성은 우리에게 최우선 목표 중 하나가 될지도 모릅니다. 티가든별 B의 거주 가능성 인덱스는 95%로 발견되고 조사된 태양계 외 행성 중에서는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 어디가 대단한 걸까요? 우선은 많은 분들이 가장 당황하셨을 거주 가능성 인덱스라는 수수께끼 지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유명한 RL15 천문대를 보유한 푸에르토리코 대학의 과학자들이 만든 지표인데요. 계산의 핵심 포인트는 이른바 지구 유사성 지수, ESI입니다. 이 지표는 1에 가까울수록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항성의 해비터블 존에 있으며 단단한 지표면을 가진 행성은 0.7 정도의 값이 됩니다. 하지만 단단한 지표면을 가지고 있고 적합한 장소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금성과 화성도 단단한 지표면을 가지고 있고요. 태양의 해비터블 존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생명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행성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유사성 인덱스는 상당히 낮습니다. 만약 이 행성들이 다른 항성계에 있었다면 지금도 금성에 공룡이 있거나 화성에 데자토리스와 같은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티가든의 별과 그 행성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별들은 조금 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티가든 별은 적색 외성입니다. 이건 가장 수명이 긴 유형의 항성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단점도 있는데요. 적색 외성은 매우 어둡기 때문에 행성이 항성의 해비터블 존에 들어가려면 궤도가 주성의 지근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티가든별 B는 항성의 해비터블 존에 있으며 주성에서 불과 0.025 AU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수성과 태양의 거리는 평균 0.4 AU입니다. 적색 외성은 어두컴컴하다고는 하지만 역시 항성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행성들은 생명에 필요한 빛과 열에 더해 매우 강한 방사선을 받게 됩니다. 티가든별 B는 항성의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조석 고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행성은 주성 주위를 약 5일 동안 일주하고요. 자전 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 행성이 티가든별을 향해 늘 같은 면을 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행성의 한쪽 방구는 항상 낮이고 다른 한쪽 방구에서는 영원한 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두 반구의 경계에는 명암 경계선이라고 불리는 좁고 희미한 존이 있습니다. 낮의 방구는 매우 고온이며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지만 다른 밤쪽의 방구는 영원한 얼음에 잠겨있죠. 대기 중에서는 항성 자체의 인력 등도 있어 매우 격렬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티가든별은 끊임없이 행성 내부를 어지럽히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즉 목성이 이오의 내부를 뒤섞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행성의 낮에 바다가 있다면 엄청난 쓰나미가 끊임없이 해안으로 밀려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 환경은 아마 생물의 발달에 방해가 됩니다. 물론 티가든별에 빛이 닿지 않는 가혹한 심해라면 생명이 번영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밤쪽 얼음 밑에 지구의 열수 분출곤과 같은 지열원이 있다면 다소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게도 지상에서는 손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유감스럽게도 수렴 진화라는 흔들림 없는 법칙이 있는 한 티가든별에서 인간형 외계인을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성에 생명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실제로 이 행성에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금세기의 끝 무렵에는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슬슬 여행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네요. 저는 짐을 싸러 가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당분간은 지구에 있어야 하겠지만요.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